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김치찌. 돼지고기 넣었고요.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 그리고 당면을 넣었는데, 이것도 중국 당면이긴 해요. 근데 약간 겉에 새우 모양 그려져 있는, 약간 얇은 중국 당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굽지 않은 생김이고요. 같이 먹을게요. 여기는 히비스커스차. 아, 좋다. 여기는 쌀밥 있습니다. 밥이 지금 한 거라 좀 뜨거워요. 밥을 한입 먹고. 좀 뜨겁다. 소세지. 비엔나 너무 맛있어요. 비엔나 넣고 김치랑 밥 이렇게. 여기 아이쿠. 맛있다. 김치찜 국물에 싹 적셔갖고 김. 잠깐만요, 손좀 쓸게요. 아, 젓가락, 숟가락 둘다 오른손으로 하려니까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비엔나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야. 맛있다. 고기. 쌀랑당면. 새우 모양 그려져 있는 이 당면은 되게 가볍게 쫄깃거려요.
맛있다. 저에게 맛없는 게 뭘까요? 다 맛있대. 근데 웬만한 거 진짜 즐겁게 먹는 것 같아요. 잘랐어. 얹었어. 맛있다. 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파도 되게 좋아요. 떨어져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가끔 김치찜이 무지하게 땡길 때가 있어요. 일단 해 먹어야 돼. 좀 잘라서 한 번 더 김치랑 마 고기 올릴까? 고기 올리고 말투 봐. 고기 올리고 김치예요. 아, 맛있다. 이게 제가 지금 먹고 싶을 때 바로 만들어 먹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김치예요. 너무 잘 먹었어요. 마지막에 좀 멍 때렸죠? 아, 역시 김치찜은 맛있네요. 이거는 제가 시장에서 샀던 김치로 한 거예요. 맛있게 잘 숙성이 돼서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김은 원래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드컵 응원도 잊지 마시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우즈 사랑해요.